태국에서의 오랜 외도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마음의 고향 하노이. 오늘따라 안절부절 못한 채 이렇게 먼 발치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가게는 다름 아닌 코로나 발생 바로 전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야반도주로 뛰쳐나온 베트남의 처갓집.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집을 나온 지 2년 반. 처갓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과연 장모님과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복날의 개처럼 두드려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매일 밤마다 집 나간 서방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딸내미를 옆에서 지켜보던 장모. 본인의 딸을 마음 아프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 해맑은 미소에 또다시 마음이 녹아버린 나머지 철없는 사회지만 나름 백년 손님처럼 대해주셨어. 나를 맞아주는 엄마에게 못마땅한 척 푸념을 퍼붓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은 눈치의 응모.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맥주까지 갖다 달라고 하는 매너스. 디야.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 그녀 또한 화내지 않고 흔쾌히 맥주를 갖다 주었지. 사이고 스페셜. 이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꾸 왜 그 장모님 왜 자꾸 와플 말이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룩 로우킥에 정강이가 부러진 적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지. 과거에도 내가 낮술만 마시면 에비에미도 몰라보는 바람에 가슴 졸인 두 모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더워 여기. 아이씨. 지난 2년 반 동안 두 모녀가 애간장 태운 것도 모른 채 또다시 철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기둥서방 미노스. 과거에는 하노이 저잣거리에서 껌 좀 씹던 그녀였지만 더 막장인 나를 만나 정신 차리고 어머니를 돕기 시작하였지. 응. 땅크 까만. 그녀가 그래도 큰맘 먹고 나에게 허락한 하노이 맥주. 저렇게 걱정을 하니 오늘 아침엔 한 잔으로 끝낼 생각이야. 비릿한 생선 소스는 멜저 빼고 먹지는 않지만 장모님이 저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니 안 먹을 수가 없었지. 얘라 이씨 뭐야 이거. 그동안 연락두절로 가슴 졸이게 한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컵에 개미가 돌아다니자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미노스. 그래도 비오듯 땀을 쏟은 후 타는 듯한 목마름에 들이키는 얼음동동 맥주의 맛은 일품인 듯해. 아, 굿. 네, 네엉맘. 네엉맘. 어. 와우. 네엉맘은 생선으로 만든 간장을 일컬으며 동남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대중적인 조미료야.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액젓이라 부르며 대표적으로는 까나리 액젓과 멸치 액젓이 있지. 여담으로 이 느엉맘이 느금마를 연상시켜서 인터넷상에서는 패드립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해. 당장이라도 뵙고 싶었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기에 장모님의 성의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어. 그나저나 이 옆현네가 안본 사이에 많이 굼떠졌네. 밥 차려오라 하니까 뭐 내기하러 갔나 아주. 또 한번 푸닥거리해야 정신 차리지 아주. 어? 아 와우. 와우. 네, 좋고 와. 어. 느낌 있나?
있던데. 앞서 내 이름. 아르가야. 어? 알아요? 모르겠는데. 만취 상태의 돼지 창자를 주무르다 개발한 것 같긴 한데 꼬라지를 보니 사실 먹고 싶지는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한 꼬. 한 꼬. 위. 와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피니 눈에 들어오는 건 명품을 온몸에 걸치고 조리를 하는 응호.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서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좋아하나? 좋아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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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내 남편? 너 엄마? 어어 나는 와. 오케이. 남은. 오. 이거 뭔 맛으로 먹어 이거? 먹어볼까? 이렇게 다 먹어 이거.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닌데. 고고고. Go, go, go. Nuclear launch detected. 그나마 저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저 비염을 라이나이리스라 하나요? 라이나이리스? 얘네들 영어를 하나? 비슷하게 태국이나 라오스보다 베트남이 눈팅이 치는 느낌을 드는 건 눈팅이 치는 느낌.